오늘은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특히 어떠한 부동산을 구매를 하면 상당히 손해를 볼수 있고, 뭐 패가망신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아파트 값이 엄청 올라서 힘들어하시고, 또 물론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은 집값이 올라가니까 좋겠지만, 구매를 못하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게 되고, 또 이미 파는 사람들, 팔고 이사 갔는데 이사 간 집이 엄청나게 뭐 5억이 올랐네, 10억이 올랐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되고 힘들어 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중에서 특히 어떤 부동산을 구매를 하면 안 되는지, 물론 뭐 패가망신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보유세라든지 종부세라고 하죠. 그리고 또 실제로 공시지가가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 70% 넘게 올라가고, 보통 뭐 상계동 같은 데는 30%가 넘게 상승을 하고, 보통 20, 30%씩 공시지가가 상승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가적인 세금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모든 그 부분이 지금 증가하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납부해야 될그 부담이 많아진다는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 특히 지금 일반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새로운 거 뭔가 할게 없나 해서 상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꼬마 상가, 또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원룸, 오피스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리가 좋은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이 상가, 오피스텔 이런 거는 구매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상가를 구매하면 안 되는 이유? 물론 이거는 풍수적인 이유도 있지만 부동산적 경제성을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상가 부동산을 구매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률이 예상보다 낮습니다. 수익률이 예상보다 낮다.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뭐냐면, 보통 상가가 평당 보면 2천만 원에서 보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이거는 보통이고, 어떤 비싼 상가를 평당 한 4천에서 5천까지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물론 뭐 500에서 1000만 원짜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상권이 안 좋다든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이 수익률을 평당 2, 3천만 원씩 주고 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평만 돼도 한뭐 2, 3억이 되고, 20평만 돼도 한 5억 가까이 되겠죠. 물론 상권이 좋은 데는 20평 정도면 뭐 10억 정도 이상 가게 됩니다. 이 10억 이상이 되는데, 내가 그럼 10억 이상을 가지고 수익률을 몇 프로 정도 생각을 하느냐? 보통 최소한 7%에서 한8% 이상 정도는 나와줘야만이 상가 투자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돈을 100%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대출을 한 50%에서 60% 정도 받게 되면, 그 은행 대출 이자 같은 거 보통 한 3%에서 많게는 한6% 정도 되겠죠. 이래다 보면 이 이자 부담도 굉장히 크고요. 아울러서 세금 문제가 또 심각합니다. 취득세도 있고 취득세도 있겠지만, 매년 거기에 따른 세금이라든지 또 세입자들이 잘 들어와서 꼬박꼬박 내가 원하는 만큼의 월세를 잘 납부를 해야만이 상가 수익이 올라가는데, 그러한 부분 이것저것 따진다고 하면 내가 정말로 10억 정도, 적게는 한 5억 정도 투자를 해서 월 수익률이 최소한 400에서 500 정도 이상은 꾸준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수익률이 낮다 그랬는데,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 세입자, 임차인이라고 하죠. 이 세입자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월세를 못 내는 정도는 부지기수고요.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도 1, 2년 안 돼서 망하는 경우도 거의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가 잘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세입자들이 들어와서 장사가 잘 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장사가 너무나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인 거냐,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기타 문제 때문에 일시적이냐, 이게 아닙니다. 점점점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세입자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장사를 잘해서 월세를 잘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됩니다.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지금은 이제 비대면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즉,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배달이 됐던 주문이 됐던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쿠팡 같은 경우도 나스닥에 상장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온라인 시대에 맞춰서 비대면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이 오프라인 상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는 점점점 큰 대형 쇼핑몰 빼고 또 기본 상권이 아주 잘된데 빼고는 일단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침체에도 맞물려 있지만 실제로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셔야지 그냥 과거처럼 옛날처럼 상가 하나 사두고 내가 뭐 아니면 조그만 꼬마 빌딩 하나 사두고 뭐서 월세 받으면서 생활하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세금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실제로 잘 느끼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물론 아파트 고가 아파트에 비해서는 좀 적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는 아파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파트 자체도 올라갔지만 매매하기도 힘들고요. 거기에 따른 양도소득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공시지가가 보통 뭐 20, 30% 지금 상승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부담해야 할 세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첫 번째 말씀드린 수익률 부분에서 상당히 불리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지금 공급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급. 상가가 폭증을 한다는 거죠. 이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지금 신도시라든지 또 개발지 이런 데 보면 아파트마다 상가가 거의 안 들어온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새로운 지역에 무엇이 생기게 되면 무조건 상가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급은 지금 늘어나고 상가는 지금 폭증을 하고 있는데 증가를 하고 있는데 수요자는 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물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러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앞으로는 상가 투자 또한 원룸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꼬마 빌딩, 오피스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게 아파트는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꼭지에 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작년이 거의 연말이나 올 연초가 꼭지일 것이다. 제가 상담하신 분들한테 계속해서 아파트 살것 같으면 기다려라. 부동산 투자할 것 같으면 기다려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그 영상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논이나 밭을 사라. 아파트 상가 이런 거 사지 말고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놀랐는데 지금 뭐 LH 뭐준 공무원이죠. 직원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는
몇년 전서부터 논밭에 살아 그랬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고위 공무원, 공직자라고 하죠. 공직자, 그 다음에 국회의원, 그 다음에 청와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고위 공직자의 무려 거의 한40%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답니다. 농지. 근데 이 농지는 내가 농사를 짓겠다는 농지 경작성과 그것을 제출을 해야 농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이게 법이 1960년대 생긴 건데요. 물론 그 사이 이제 몇 번씩 개정이 됐는데, 실제로 이 논밭은 농지에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뭐 농사를 짓지 말라 이런 의미에서 부동산 투기적으로 논밭을 사라 이런 의미는 저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리고 주변 택지가, 농토가 다 택지로 개발되면서 논밭이 줄어들고, 또 기후변화, 또 식량난, 이런 것 때문에 미래를 대비해서 자기가 정말로 나중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농이나 밭을, 특히 논을 소유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건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라,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논 밭값이 올라가니까 당신들 투기 목적에서 이걸 사라 이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만, 다만 저도 놀란 게, 이거는 제가 알 수가 없었던 건데, 이번에 나온 거지만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이나 뭐 시의원, 도의원,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지금 농지 소유자가 무려, 이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의 40%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물론 뭐 경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투기성이 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상가나 원룸, 뭐 꼬마 빌딩 이런 걸 살지 말고 차라리 논밭 아니면 임야를 사는 게 좋겠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이만큼 많다는 건, 이 사람들은 정보도 많이 알겠지만 뭔가 미래를 대비를 해서 이미 농지를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상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상가도 사실 몫이 좋고 길목이라고 하는데, 목이 좋은데, 위치가 좋은데, 또 풍수적으로 좋은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장사도 잘 되고 또 세입자도 잘 들어와서 수익률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조건을 다 갖춰서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가는 구입하지 말아라. 그리고 꼬마 빌딩, 꼬마 빌딩 제가 전에 또 서울에 이제 강남 지역에 어느 분을 상담을 했는데, 뭐 3층짜리인데 강남 지역 그 뒷골목인데도 막 50억, 60억 정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건 구입 안 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또 사당동에 12층 정도인가 빌딩 정도 되는데, 그게 뭐100 얼마에 120억인가 나왔다는데, 그거 역시 위치가 안 좋아서 제가 구입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내가 여유 자금 있고 부동산을 구매를 하고 싶다, 물론 풍수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건 경제성이라든지 현재 부동산에 돌아가는 그런 현재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예측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익률이 생각보다 낮다, 그리고 좋은 세입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분이라든지 또 아니면 세금 부분, 이런 부분, 또 공급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는 적은데 너무나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세입자 구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패러다임이 바뀐다 그랬죠? 이제는 비대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해서 직접 장사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형태로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점포도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상가를 구입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속썩을 일이 많습니다. 심지어 뭐 5억 정도의 분양받은 사람이 1억 8천을 내놨는데도 안 나갔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요. 또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전원주택, 그 상담, 특히 양평, 양수리 쪽, 이런 쪽도 전에는 전원주택이 한참 막 바람이 불어서 샀는데 전원주택을 막상 팔려고 하니까 전원주택도 안 나간다, 안 팔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풍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좋고 풍수적으로도 좋으면 정말 좋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두 가지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가는 구입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속 썩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위치에 따라서 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거의 80, 90%는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좋은 위치가 됐든 나쁘든 상가는 구매하지 않는 게 좋겠다. 아울러서 꼬마 빌딩, 오피스텔, 원룸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투자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럼 무엇을 투자하느냐? 말씀드렸습니다. 논밭을 여러분들이 경작을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논밭 임야를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그럼 어떠한 부동산을 사야 풍수적으로 좋은지, 그거는 제가 물을 기운이 있는 곳을 찾아야 된다, 또 어떤 위치가 좋아야 된다, 여러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제가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한번 듣고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체로 한번 듣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번좀 들어봐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아울러서 풍수적인 부분과 또 부동산의 경제적인 경제성을 따져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두 가지 잘 접목시켜서 잘 참고하신다고 하면 좋은 부동산을 선택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아파트라든지 집은 어떤 위치를 구하는 건지도 제가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내용을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